지고 나이가 젊으면 금생이 한다는 간단한 사회적인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분이 전역하여 우리 모임에 나온다 해서 해병대 사령관의 직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도 그분이 해병대 사령관인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고 또 이러한 특수관계가 우리 해병 병원 속에는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해병대 명찰서에 있는 빨강과 노란색, 즉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해병대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군기로 이 모험에 나오며 우리는 전우를 이끌어가고 전우에 적극 동참하는 효용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 작은 도움이 미주 동부지역 해병 전우를 강력하게 활기찬 모형으로 만든다는 긍지를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각 지역 해병 전우는 크고 작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그 지역에서 모원된 단체 하나로 뭉쳐진 해병 전우가 되어 인근 지역 해병 전우와 상호 유대 관계를 유지해보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해병 전우가 하나로 뭉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 해병 전우가 더 크고 작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호 교류만이 있을 뿐이고 상호 협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 해병 전우에는 그 지역 해병관을 중심으로 좋은 단체, 사회에 모험이 드는 단체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우리 해병 전우에는 본국의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해병 전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젊은 시절 온 몸과 정성을 다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정신을 되살려 이제 한 가정에서 가장들이 된 옛 역적의 용사, 부족의 해병들을 이제 모범된 가장으로 각 가문의 길이 빛나는 해병 예기업의 가장들이 됩시다. 돌아오는 황금 대비 띠인 새해에는 해병 모든 식구가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후에 무궁한 번영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격려사에 대합니다. 재미 해병대 전회 동부지역 연합회 조한례 회장님 그리고 이 동부지역 전문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전문 여러분과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는 2006년도를 돌아오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회를 가짐으로써 전우들의 단결과 결속은 물론 전우회의 발전에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병 전우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유를 수호한 역사의 창조자로서 어느 나라에 있건 어느 곳에 있건 해병이 있는 곳에서는 해병대 전우회가 결성되어 거주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나라가 북한군의 전후의 조직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합시다. 끝으로 전우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12월 16일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총재 김명환 대독. 총재의 그 마음 탓들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전우가 청년부 요원으로 전우에 참여한 기업한 공로가 있었고, 감사표를 받으시게 된 메릴랜드 FED 전우의 사무총장 이건영 씨는 메릴랜드 FED 해병대 전우의 애들을 위해서 훈선 수법 모범적으로 전우의 활동을 전개했고, 동포 2세들에게 해병 정신을 보충시키는 노력을 경주한 그와 같은 공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앤드류 이 마호니 미 해병대 전우 회원과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본 해병대 전우 행사에 참여를 해주시고 한미 해병대 우정을 깊이 나눠주신 점과 금년 2006년도 이 베테랑스데이 행사에 본 해병대 전원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높은 그런 공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영근 이사님은 본 해병대 전원의 이사로서 전우의 해영관의 신목범은 물론 해병대 전원의 각종 행사에 솔선수범해서 마부신 중에도 참석하시는 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문준경 이사님, 오늘 해병대 전원 이사로서 친목동으로 보는 우리 해병대 전원의 각종 행사에 솔선수범해서 참여하신 공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해학 재무부장, 우리 전원의 그 재무부장으로서 본 전원의 그 친목동을 물론 600자 기수가 각종 주간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해서 많은 선배들로부터 또 사랑을 받고 후배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모범적인 해병으로서 이번에 감사표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병 중 제17호 재미해병대 전후의 동부연합회 미룡군역 해병대 전후의 이사 홍상덕. 기업께서는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의 원로 해병 전원으로서 해병대 전후의 극진한 해병을 쏟으시며 각종 대내외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는 등 전후의 위상을 높이시는 데 크게 이바지하시고 대신에 제56주년 5.15 인천상륙작전 및 V8 서울수복 기념을 맞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06년 9월 18일 해병대 전후의 총재 김명환. 동부연합회 미동부지역 해병대 전후의 제11대 회장 박철. 귀하는 해병대 전후의 11대 회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기 중 해병 자녀 공국 해병대 기본교육 제4기회를 있었게 함으로써 모든 해병대 사람을 몸소 실천하고 미동부지역 해병대 전후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입회에 새겨드립니다. 2006년 12월 16일 해병대 전후의 총재 김명환.